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이 남동부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을 전격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데커 에벨레스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로켓군 전투명령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로켓부대는 대만과 마주보는 남동부 지방에 단거리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둥펑-17은 2019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로 당시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 언론은 둥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둥펑-17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막을 수 없다. 주일미군, 주한미군, 괌기지 등이 둥펑-17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대놓고 한국 영토가 둥펑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도발한 것인데요. 이렇게 자신했던 둥펑-17을 중국 남동부에 배치하는 것은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만을 겨냥한 것입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둥펑-17과 결합한 극초음속 활공체는 마하 5에서 10의 속도로 비행하며 미국의 대공 시스템인 사드, 패트리엇 등을 피할 수 있다면서 이들 미사일은 6에서 8분 안에 대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둥펑-17이 미국 괌기지나 다른 핵심 미국 해군 병력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중국은 안후이성 등 총 7개 지역 로켓군 여단에는 둥펑-26을 배치했습니다. 둥펑-26은 사거리가 약 3,500km인 중거리 미사일로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괌 킬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둥펑-26이야말로 현재 중국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지난 10년간 대만을 포함한 주변국들을 타깃으로 첨단 미사일을 배치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이에 항의해 닷새간 실탄 사격 훈련을 펼쳤는데 당시에도 첨단 미사일을 담당하는 로켓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로켓군이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가동 불능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미 공군이 낸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인데요. 요즘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 실종 사건이 베이징 정가의 큰 화제입니다. 지투 강대국 외교를 총괄하는 인물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한 달 가까이 외교무대에서 사라졌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김정일 방중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리빈 전 주한중국 대사 등의 사례를 감안하면 친강 부장 역시 기밀 유출 등 중대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홍콩과 대만 등 중화권에서는 친강 외교부장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국 전략미사일 부대인 로켓군 수뇌부의 숙청설입니다. 중국 로켓군은 핵미사일을 포함한 전략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입니다. 숙청설이 처음 나온 건 5월 하순이었습니다. 홍콩 명보가 로켓군 부사령관을 지낸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장전중 중장과 그 이후인 유광빈 로켓군 부사령관이 지난 4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6월 말에는 로켓군 사령관인 리위차오 대장이 회의 도중 공안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은 해군사령부 중령 출신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야오청이었습니다. 2016년 미국으로 망명한 야오청은 여전히 중국군 내에 인맥이 풍부한 인물인데요. 야오청은 리위차오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인데 중국군 내부 정보가 미국에 흘러간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중국 로켓군의 핵심 인사인 부사령관 우거화 중장이 지난 7월 6일 베이징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우거화 중장이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점입 가경으로 홍콩 명보는 7월 13일 통신정보와 첩보, 전자전 등을 총괄하는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사령관 쥐간성 상장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로켓군 핵심 간부들이 차례로 숙청되자 지금 중화권 언론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러시아 용병기업 와그너그룹의 반란을 보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군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육군도 아니고 전략미사일 부대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건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그럼 중국 로켓군은 어떤 조직일까 궁금해집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확정된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직후 미국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가 방대한 분량의 중국 로켓군 보고서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로켓군 조직 구성, 각급 부대 지휘관과 주요 간부의 이름과 사진, 로켓군 기지 위치, 배치된 미사일 종류와 전력평가 등이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성 사진만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고급 정보였고 이 보고서가 나오자 중국은 크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야오청 전 중국 해군 중령은 이런 수준의 전면적인 정보는 하급 간부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로켓군에 일고 있는 숙청은 미국의 이런 기밀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조사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숙청설이 나오는 고위장성들의 공통점은 정보와 첩보, 통신 분야에서 일한 인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은 일선 로켓군 부대장으로 성장해온 인물이지만 미국 유학 중인 아들 문제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정치 경력이 없는 과학자와 기술자, 정보수집 전문가 출신 고위장성들이 조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과거와 같은 부패 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로켓군 내부 정보가 미국에 새나간 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중화권 전문가들은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는 6회 공군과 함께 중국 5대 군종을 이루는 핵심 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대 사령관들이 조사를 받는다고 긴 시간을 비울 수는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8월 1일 중국 건군절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숭숭한 7월 하순 신강 외교부장의 경질은 결국 현실화되었습니다. 시 주석은 신강 외교부장과 경제정책의 핵심인 이강 인민은행장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신강 외교부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외교 소식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강이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시 주석에게 흘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 중앙위원급의 고위 간부가 여성 편력만을 이유로 낙마한 선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노선투쟁 때문에 밀려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거광 미국 스탠퍼드 대학 선임연구원은 당내 친러파가 시진핑에게 친강은 친미파라고 고발했다. 파벌 알력과 권력투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에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기밀 유출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간된 문제의 그 보고서, 즉 미국에서 발간된 중국 로켓군 부대 관련 보고서가 나오자 신강 부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미국으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위차오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중국 로켓군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통로로 지목됐다는 설도 유력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신강 전 외교부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니콜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메일을 해킹당했는데 이때 친강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게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친강 외교부장의 경질뿐 아니라 작년 3월 유임된 이강 인민은행장 교체도 충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강 행장은 미중 무역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로 금융 부문에서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내수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시 주석이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에서는 이강이 갖고 있는 미국 영주권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지도부 내부의 사상 검증이 강화됐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의 이번 인사는 군부를 향한 강한 메시지라는 게 중론입니다.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의 반란 시도가 벌어지자 시 주석이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교와 경제 수장을 모두 교체하는 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배치하면서 사드도 못 막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자부했지만 로켓군 내부가 이렇게 뒤숭숭한 걸 보면 과연 성능은 정상인지 그것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중국의 로켓 부대가 내부 분열로 어수선한 사이 한국이 우주로켓 사업에서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까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주목했던 우주로켓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30년 전에 이미 고 정주영 회장은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현대전공, 지금의 현대모비스의 개발팀을 꾸렸을 정도로 앞서 나갔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은 우주발사체에 쓰이는 메탄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발사체 제작까지 우주사업 전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특히 메탄엔진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리호를 비롯해서 그동안 우주발사체 연료는 케로신, 즉 등유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케로신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고 휘발성도 낮아서 다루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소 과정에서 다량의 찌꺼기가 발생하면서 엔진 내부에 묻기 때문에 케로신을 이용한 로켓 엔진은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반면 메탄을 이용하면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로켓 엔진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가 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개발하면서 메탄 엔진이 각광받는 이유인데요. 현대로템은 예전에 중단했던 메탄엔진과 발사체 개발 사업에 다시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2027년까지 무게 70kg의 탐사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로버를 개발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처럼 중국 로켓군이 주춤하는 사이 한국은 우주발사체 분야의 새로운 투자와 연구개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